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토요일 오후 잘 쉬고 계시죠? 예, 지금 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보니까,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쟁이다. Trading is war. 그래서 전쟁 상황에서는 항상, 칼을 갈고 총을 닦아야 되겠죠? 예, 잘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가장 큰 원칙, bullish, buy low and sell high. 예.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 파는. 그게 저점이 됐든 고점이 됐든, 예. 그걸 잘 보시고, 가장 중요한 말은 역사는 반복이 된다. 우리는 역사를 무시하지 말고, 예. 그거를 잘 되새기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일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기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예, 열심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경제 분석은 공부 채널입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하야입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고, 오직 공부뿐이고요. 각오로서 필사 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됩니다.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원을 준비하고, 기술적 공부라고 건강을 챙깁니다. 공덕을 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겁니다. 자, 적선지간은 필요외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요여왕이라. 예. 선을 쌓음으로써,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행할 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하셔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후원,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 구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이들 추천을 받아서 제가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행복이자 투자다. 예, 네, 그래서 모든 일이 다잘 됩니다. 네, 열심히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권고 시청과 이번 주에도 커피 후원 많이 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다가 또 멤버십 후원까지 해서 요즘 들어서도 많이 또 해주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후원들은 제 영상 제작과 아이들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시면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올해 첫 FOMC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가 나와 있고요. 미 증시 최악의 한 주다. 기술주 팔자 넷플릭스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폭락 뉴욕 증시 나흘째 하락이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해외 증시 보시면 자 금리 인상 전망에 폭락하는 비트코인 나스닥 하락. 자, 이거는 뭐냐면, 당연한 거라고 보십시오. 시장에서 이제 돈을, 풀었던 돈을 걷어들이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던 돈들이 막히니까, 당연히 내려가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악의 한 주,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대공황 사태, 닷컴 버블, 리먼 사태, 이번에 올 버블 터지는 뭐 그런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투매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제 말고 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어제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아마 1조가 넘는 데입니다. 금액이 1조 달러가. 네,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제한이 많은데 미국은 개인이든 뭐 기관이든 다 옵션을 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금액이 몰렸는데 아마 차익 실현의 물량이 나왔을 수도 있고 1조 달러가 쏟아부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까요? 주가가 폭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동안 상승에 배팅했던 사람들이 다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작살 나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이제 하락에 또 배팅하는 사람들이 또 늘겠죠. 지금까지는 상승에 배팅했다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종목
옵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전망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잘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그 실적 발표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을 건데, 자, Fed 금리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보시면 1월 27일 날 있고요. 네, 이제 4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동결하는 쪽으로 우세하지만 그래도 인상한데 5%가 있습니다. 예. 보시는데, 근데 1월 말고 3월 17일 날 연례 회의 때 보면, 네, 88.7 합치면 90%가 넘습니다. 그러면 3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된 거지요. 예, 기정사실화. 그런데 1월달 회의 때 앞으로 4일 후에 이제 무슨 멘트가 나오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네, 지갈 길 가고 있습니다. 여기하고는 상관없이 시장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5월달 보면 0.75도 무려 0.75 이상도 무려 50% 가까이 됩니다. 예, 47.8%. 이게 또 바뀌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다음에 1%도 지금 여기 보면 40%가 됩니다. 40%나 6월달. 그러면 여기만 해도,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상당히 높은 비율로,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1%가 예, 60%가 넘는, 60%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9월 달에는 확실한, 네, 자, 1%까지 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시고. 그 다음에 11월 달, 자, 11월 달부터는, 아니죠, 9월부터인가요? 예. 자, 7월부터 보면 14%, 1.25가. 요거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 27%. 오. 근데 11월 달 되면 30%가 넘습니다. 예. 여기도 만만치가 않죠. 1.25까지. 네, 엄청나죠. 그러면 12월 달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거의 다 확정. 1.25까지는 확실하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당히 높은 금리인데, 이거는 예상일 뿐이고, 연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떤 식의 액션이 나올지는 모른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계속 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진짜 명심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비트코인입니다. 어제 이게 잠깐 좀 보시면 지금 현재 6%대 지금 네, 떨어지고 있고요. 자,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쌍봉으로 해서 제 예상대로 26,000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가장 보편적인 RSI 지표를 보시면 현재 37이죠. 그러면 얘는 30m로 풍덩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가 여길 때리지 않을까. 26,000달러. 자,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유동성 축소라는 말과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사인이 나오면 여기는 뭐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없고 오로지 유동성으로만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코인 시장은. 그래서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사인을 보냈고요. 얘가. 그 다음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IPO, 기업 공개 시장. 여기도 지금 작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와 얘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 폭락이 있을 것이다. 요 지금 폭락은 4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작년 11월 달부터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진짜 주의하셔야 되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의의가 없으실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장 간단한 기술적 지표지만 가장 신뢰가 높은 요놈. 예, 퐁당 빠지는 그 순간이 일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 다음에 월봉을 보시면, 자, 월봉에서 자 무려 3개월 동안에 어마무시하게 내려왔죠. 여러분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예, 여기 투자했던 사람들은 작살이 난 거죠. 무려 48%. 예, 현재 52%죠. 그러면 월봉이 더 신뢰가 가요.
그러면 월봉은 어디까지? 자, 40m로 내려오는지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서너 달은 더 하락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요거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제 증시의 미래의 증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일봉도 보시면 네, 무식하게 빠진 겁니다. 이게 바로 한 거의 10% 정도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작살 냈죠. 그래서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종목을 보시겠는데 기사에도 계속 나왔죠. 넷플릭스. 자, 넷플릭스 월봉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걸 못 느꼈냐. 대공황 시대, 네, 대공황 때 1929년에 그때 이렇게 고점을 치고 내려간 주식이 있었어요. 네, GE입니다. GE. General Electric와 그 다음에 RCA. 예. 그 당시로는 혁명적인 라디오. 예. 대공황 시절 때 요게 주도주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 때 예. 뭐였죠?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예. 그 다음에 시스코 시스템스. 예. 이런 거. 이런 애들이 주도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2008년 이때는 이제 금융 위기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를 딱 보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요. 자, 넷플릭스는 왜 내려간 거죠? 이제 팬데믹 수혜주였는데. 그죠? 아, 이제는 팬데믹 수혜주가 이제 끝났다. 돈을 걷어들이자. 그래서 폭락을 시킨 겁니다.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마무시하게 내려갔죠. 얼마 내려갔을까요? 34%입니다. 한 방에. 예. 무시무시하죠? 예. 이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이쯤에 샀다 그러면 지금 못 팝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네, 주봉도 지금 풍동하고 빠졌어요. RSI가. 네. 보이시죠? 예. 어제 하루만 21%. 아, 오늘 새벽에 끝난 거. 예. 그러면 일봉을 보시면 이만큼 갭이 떨어졌습니다. 예. 살벌하지요. 그래서, 구독자님이 이제 질문이 주셨는데, 질문이 뭐였냐? RSI 값이 30 근처에 있는데 더 내려가네요. 여기에는 보면 얼마까지 갔죠? 현재 10까지 갔습니다. 보이시죠? 예. 아직 종목들은 RSI 값이 30 근처에 안 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바닥에 지하에 지하까지 갈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한 방에 20%. 한 방에 이렇게 가는 수도 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인포라인에서 여기 고점이 11월 중순, 11월 17일이죠. 아무튼 이때 11월 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종목들이. 그러고 나서 자 얼마 내려갔죠? 46%. 예, 살벌하지요. 아까 비트코인은 11월 달부터 몇 프로? 예, 48%. 그 다음에 넷플릭스 대표적으로 몇 프로? 46%. 예, 이렇습니다. 이게 위험자산 시장의 현실이다. 예, 그 현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때 샀던 사람들 넷플릭스 좋다고 추천하고 글쎄요 이게 과연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버핏 지표로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역사적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거를 귀에 담으셨던 분들은 네, 조금은 회피를 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 얘는 더 내려갈 여지가 좀 남아 있네요. 네, 그죠? 네, 완전히 폭망한 겁니다. 네, 단 몇 주 만에, 단 3주 한 몇 주 만에 그냥 작살을 내놨네요. 그죠? 이거는 앞으로 미국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뭐냐? 네, 펠로톤. 뭔지 아시죠? 가정용 헬스 사업을 영위했던 그래서 얘가 2000년 3월 달부터 작년 4월 달부터 재작년 4월 달부터 엄청나게 폭등했다가 작년 1월 달 고점으로 해서 폭락을 했습니다. 자, 얘 얼마나 내려간다 볼까요? 예. 86%. 어마무지하죠? 그다음에 요때 11월 달. 문제는 11월 달이네. 자, 11월 달에 얼마? 50% 폭락했습니다. 폭락도 아니죠, 이거는. 그냥 작살 난 거죠. 예. 처음 출발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죠?
팬데믹 상황 종료를 얘기해서 세력들이 끌어올렸다가 여기서 다 팔아먹고 지금 나오는 상황. 예,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볼륨을 보면 예, 거래량 터졌죠. 자, 주봉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때였네요. 이때. 그죠? 이때 주봉이 39% 한 주 동안에 39%가 빠졌죠. 팔로펀. 그래서 예, 아주 각광을 받았는데 85%, 86%. 예. 그래서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이때 해먹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서 해먹고 지금 예, 파동을 그래서 A, B, C 파동이 그려지고 있다. 정확하지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5파동 상승, 자, 3파동 하락, A파, B파, 그 다음에 C파. 예, 아주 상징적인 예,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끝. 아, 그 다음에 A, B, C. 예, 그 다음에 지그재그 패턴의 아주 전형적인 예, 하락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또한 미국 시장의 앞으로의 모습이다. 지금 계속해서 예, 사람들이 희망고문하면서 지금 예, 여러분들을 꼬시고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잘 하십시오. 자, 고점 대비 저점까지 50% 되돌리고 내려왔습니다. 예, 잘 파악하시고요. 그래서 자, 이름이 펠로톤. 네, 가정용 그죠 헬스 사업을 영위했던 펠로톤이 예, 거의 예, 이제 망하는 수준까지 왔다. 얘도 보면 주봉에서 RSI 값이 자 지금 최저점을 가는데 23까지 내려가 있죠. 풍덩 빠지고요. 이렇게 대세 하락으로 계속 가게 되면 특히 C 웨이브, C파 동, 예, C파라 그러면 여기고 C파 동하면 파동이죠. 네, C파. 이 C파가 진행될 때는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매도 구간에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게 또 저점이라고 사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실적도 봐야 되고 이때는 진짜 기본적 분석해야 됩니다. 앞으로 좋아질 전망이 있는지 예? 그리고 이런 짱대 양봉이 바닥에서 쓰는지 이런 걸 판단하고 얘가 턴할 때 그때 들어가면 어느 정도 먹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판단하십시오. 예, 전쟁 상황도 이런 지금 전쟁 상황이 없다. 보시고요. 자, 연준 사이트입니다. 거기서 인기 시리즈에서 자,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걸 제일 많이 보네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 마이너스 2년 만기 금리 차를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거. 아, 요거는 볼만해요. 자,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주택 금리죠. 예. 재작년 12월 작년 1월부터 1월 7일부터 이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 오르고 내리고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와 있죠. 얼마까지냐? 3.56. 여러분 모기지가 주택 관련이죠. 금리 올라가면 네. 대출 금리 영향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많이 받겠죠. 심각한 겁니다, 이거. 예. 지금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월 20일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주택 쪽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예,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이것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네, 10년물 금리는 뭐 매일 보니까 이걸 보시는데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1월 19일자로 보시면 늘었어요. 자산이 8조 8천억. 지금 연준이 계속 유동성은 지금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 완전히 무슨 말뿐이에요. 지금 보면 예? 보세요. 8조 8,670억. 왜? 그죠? 그러면서 뭐 앞으로는 앞에서는 뭐 금리 인상이 어떻고 뭐 테이퍼링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개구라치더니 지금 지들은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어. 근데 시장은 떨어지고 있어. 예, 그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아주 이중적인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FOMC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좀잘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좀 심각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거, 자, 하일드 정크본드 이제 평균해서 나온 건데요. 보시면 3.1 정도에 머물고 있죠. 자, 1년치를 보시면 바닥치고 살짝 올라오는 것 같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머물고 있죠. 예. 얘는 크게 동요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보셨죠. 미국에서 유동성을 계속 연준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자,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다. 원래는 얘는 자, 얘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이렇게 막 튀어야 돼요. 여기처럼 이렇게 이렇게 예,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유동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바닥에 머물고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이것도 한번 체크하십시오. 네, 체크하시고 요 정도만 보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BB. 네, 정크본드 중에서 가장 높은 거, 애들 보시면 얘도 여기서 지금 바닥 찍고, 그죠? 아까 3.1이었죠, 토탈은. 근데 얘는 2.19, 예, 여기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튀게 되면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트리플 C, 예, 6.6. 거기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얘도. 근데 얘는 작년 7월 저점 이후로 계속 횡보하다 오르다가 또 내려왔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크본드도 잘 보셔야 된다. 하일드 정크본드. 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쭉 보겠는데요. 네. 완전히 여기 보면 막 작살이 났죠. 오늘 새벽에 끝난 거 보시면. 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요건 뭐죠? 알리바바. 예. 알리바바가 여기 와 있어요. 예전에 좌우에 있었는데. 그죠? 예. 월트 디즈니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시장이 충격을 받은 모습인데, 아마 옵션 만기에 대한 변동성 확대가 주요 원인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퀄컴입니다. 자, 퀄컴을 떠올리시면 닷컴 버블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예, 저가인 3.5달러 있던 놈이 예, 갑자기 닷컴 버블 때 네, 88달러 거의 뭐 100달러까지 예, 갔었습니다. 3.5달러가 100달러까지 어마무시하지요. 예, 그래서 엄청난 폭등과 폭락을 반복을 하다가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네, 1년 반 네, 뭐그 정도. 그래서 거의 90% 가까이 폭락했던 사례입니다. 예, 퀄컴. 네, 보시고. 자, 지금도 똑같은 모습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엄청난 폭등을 하고, 지난 11월 달에는 네, 35%나 폭등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예, 9.8%, 10% 가까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떠올리게 하는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다.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닷컴 버블을 연상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애플입니다. 자, 애플은 네, 일단 월봉상에서 일단 bearish engulfing outside day key reversal 하락장악이 됐습니다. key reversal 네, 지금 네, 하락장악한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네, 요때 빼고 요때가 재작년 예, 그때죠. 팬데믹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가 2018년, 그때, 이때도 이제 파월 의장이 뭐라 뭐라 하면서 떨어졌던 거 다시 회복을 했는데, 자, 장악이 됐기 때문에 일단 매도 세력이 등장입니다. 살벌한 매도 세력이고요.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자, 주봉에서 역사 고점을 찍고 지금, 네, 내려오고 있죠. 예. 자, 거래량은 많이 안 터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일단 기준선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지금 와 있고요. 휑스팬도.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자, 일봉은 자, 보시면 자, 여기 역전됐죠. 전환선 기준선 밑에 주가. 그 다음에 휑스팬 캔들 밑에 하락 추세.
자, 그러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됐다. 애플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지금 몇 퍼센트? 11.3%, 11%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가장 낮은 비율로 지금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여기 네, 구름대 160달러를 붕괴시키면 별로 그림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52동 평균. 자, 이탈했고요. 자, 52동 평균에서 20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야, 여기 200이 있나요? 네, 200이 없네요. 네, 20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00까지 얼마 남았나. 그러면 200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 50은 이제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일단 추세적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목균형표상에서 작살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흐름, 오늘 새벽에 끝난 요 거래량이 좀 심상치가 않고요. 예. 그 다음에 1월 18일부터 계속 점차적으로 거래량이 늘어가는, 네. 조금은 애플 같은 경우만 보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종목을 보면 또 안 그렇습니다. 작살 나 있습니다. 예. 잘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일단 월봉을 보시겠습니다. 예, 어마무지하죠? 닷컴버블 당시입니다.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네. 짱대 양봉에 은봉, 반등, 폭락. 예. 그래서 66% 까였죠? 예. 닷컴버블 때 얘기고요. 지금 현재, 예,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죠.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예, 도찌, 그레이브스톤 도찌, 롱레그드 도찌, 도찌. 예, 이건 고로 가는, 예, 그런 모양입니다. 예, 하락장악이 되어 있고요. 엄청난 폭락이 있었습니다. 자, 볼륨 보시고요. 예, 거래량 터지기 시작했고, 아직 1월달 안 끝났습니다.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엄청난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자, 예, 15%입니다. 자, 애플 11%, 예, 15%. 조만간 뭐가 보이죠? 마이너스 20%가 보이네요. 네. 자, 전환선 기준선 아래 주봉에서, 예, 후행스팬 바로 위에 있죠. 예, 보시고요. 주봉에서도 거래량 많이 터졌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여기 고점,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세 하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RSI 값이 44.44죠? 예. 계속 추세적인 하락이 보입니다. 예. 자, 이게 2등주죠. 일봉을 보시겠는데, 자, 일봉은 더합니다. 심하죠? 예. 완전히 바닥으로 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5%, 네, 앞으로 5% 남았죠? 예, 기대하십시오. 얘가 20% 찍는 순간, 앞에 이제 뒤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어제, 예, 오늘 새벽 거래량 너무 많이 더 터졌습니다. 대세 하락으로의 조짐이 보입니다. 자,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얘는 하나, 둘, 지금 파동을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밑에 하락 추세, 후행스팬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 네, 거래량까지,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 찍는 순간, 5% 더 내려가서 20% 찍는 순간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봉에서 요거 잠깐 좀 보시고, 네, 잘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유가 아닐 정도로, 재작년 3월 달이 유가 아닐 정도로 지금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대세 하락으로의 전환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구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RSI 값 42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몇 프로? 예, 얘는 13.76. 그래서 14% 비슷하지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다음에 후행스팬. 예, 얘는 후행스팬 내려왔네요. 그림이 안 좋네요. 더. 네, 잘 보십시오. 네, 일봉을 볼까요? 일봉 어때요? 예, 똑같죠. 완전히 폭락하고 있습니다. 작살나고 있고요. 예, 후행스팬 내려가고 있고 텀벙 빠졌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더 과매 도 구간에
계속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마존. 네, 어제 심각했죠? 예, 네, 심각했습니다. 자, 쌍봉 이후에 조심하자 그랬는데, 아예 그냥 어제, 오늘 새벽에 작사를 내놨네요. 24% 끝났습니다. 얘는 이제 대세 하락이고요.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만 아니지. 예, 뭐만? 이런 애들은 이제 닭살이 났다. 24% 끝. 네. 그래서 더 이상 얘는 바라볼 것도 없고 대세 하락으로의 전환됐습니다. 자, 종목들 잘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 테슬라. 자, 테슬라도 지금 얘는 진즉에 끝났어요. 요게 몇 프로였냐면 27%였는데 중요한 거는 요때 대주주가 팔아먹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하락하죠. 예, 끝났습니다. 얘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대세 상승의 종착역은 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살벌하게 내려갈 겁니다. 예, 살벌하게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을 들고 계시다면 예,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뭐 테슬라 많이 들고도 있죠. 예. 종목은 진짜 여러분들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빤스런이냐, 존버냐, 여러 가지. 아니면 헷지로 방어를 할 거냐.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시기는 앞으로 못 온다. 다시 한번. 이런 시기는 앞으로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종목들.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시기. 예.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구글. 이런 시기는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얘도 마찬가지.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왔던 이거를 회복하는데 언제 걸렸는지 아세요? 여기 고점까지 오는데. 자, 1999년 12월이죠. 자, 여기가 여기쯤 되죠. 여기 62달러. 여기가 몇 달러예요? 60달러. 자, 여기 60달러. 그죠? 2016년에야 오는 거예요. 무려 16년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때 한번 폭락하고 나서.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쯤에 산 사람들은 만약에 이거 지금 안 팔면, 여기 샀더라도 이거 안 팔면 몇 년 걸려요? 앞으로? 이거대로만 하면? 16년 걸려요. 16년. 그래서 종목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대충 먹었으면 그냥 나오면 돼요. 근데 더 갈 거라는 믿음, 이건 기술주니까 절대 안 망할 거라는 믿음, 실적이 좋다는 믿음, 그런 개 같은 믿음을 자꾸 주장하고 계속 머릿속에 넣는 순간 작살이 나는 거죠. 이렇게. 예. 누가 한 달 만에 이렇게 빠질지 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잘 판단하십시오. 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진짜 주의해야 된다. 지금 얘만 15%지 나머진 다 보면 얘가 14%인가 그렇고, 그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아마존 24% 끝났고, 테슬라, 예, 요거 주봉에서 20 아까 몇 프로였냐면 27%인가요? 예. 28% 끝났고, 예. 이제 얘는 내려오는 그 길밖에 없어요. 폭망하는 길. 예. 그래서 얘는 여기 풍덩 빠지는 순간이 한 300달러에서 한 뭐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예.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페이스북 마찬가지죠. 얘도 자, 21%, 20%. 자, 찍고 반등하고 내려오고 있죠. 예. 그래서 얘도 정확한 파동을 그리고 있다. 하나, 둘, 자, 셋.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또 어떤 베이비 와서 뭐라 뭐라 하던데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겁니다. 네. 1929년, 2000년, 2008년 모든 버블 붕괴, 그 다음에 일반 버블, 모든 버블 붕괴 이후의 모습을 잘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꼭 명심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예, 네, 아주 다이나믹하게 올라갔던 엔비디아. 예, 어마무지 했죠. 50달러, 60달러 하던 놈이 갑자기 몇 달러까지? 350까지 갔어요. 그래서 얘도, 네, 맛이 갔죠. 완전히. 32%. 반도체 32%.
보시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드디어 계속할 것 같은 모습을 하더니 제가 지난주에 행잉맨 네 목을 매달았다고 그랬습니다. 저점을 이탈하는 순간 폭락 끝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드디어 네, 연속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끝났어요.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전환선 기준선까지 붕괴시키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자, 얘도 이제 얼마나 내려왔나 좀 볼까요? 나름 많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번 주에 5%. 예. 많이 내려온 거죠. 얘가 그동안에 버틴 거 생각하면 5%. 그래서 다음 주 상황 진행 지켜보시고요. 오히려 중국 장개들의 주식이 예, 횡보하고 있어요. 얘가 45%거든요, 이게. 45%. 예. 그죠? 45% 횡보하고 있다. 잘 좀 보시고. 자, TSMC 얘도 예, 골 때리죠. 지난주에 실적 하더니 팍 올라더니 밑으로 팍 떨어졌는 네. 살벌하지요. 근데 얘는 실적 때문에 살짝 올라갔다 내려온 것 뿐이지 원래는 이게 몇 프로라고요 이게 여기가 네, 22%입니다 원래 대세 하락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반도체 뭐 부족 사태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 갖고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잘 보시고 JP모간 폭락했네요.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간 8%. 그러면 얘는 얼마? 16%. 예, 16%. 자, 안 좋죠? 예, 안 좋습니다. 자, 홈디포. 제가 요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게 뭐라고 그랬죠? 홈디포는 네, 주택버블하고 관련된 주식이다. 예, 주택건자재 이런 건데 얘도 17% 상당하지요? 네, 17% 폭락했고, 자, 빗자는, 자, 얘는 24%. 자, 얘도 정확하게 파동을 그리고 있죠. 하나, 둘, 자, 이렇게. 자, 이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자, 이런 모습들 잘 새겨보시고요. 자, 그러면, 네, 존슨, 자, 얘도 하나, 둘, 자, 몇 프로? 예, 13%, 14%. 예. 자, 존슨. 그 다음에 월마트. 예, 얘는 그래도 저 식품, 푸드, 아, 이런 거 해서 지금, 네, 자꾸, 그러니까 횡보, 박스권 장세인데, 요 박스가 좀 무너지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에, 인플레이션 시대 때는 이런 식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생활 쪽에 관계되는 주식들은 이렇게 크게 안 빠지네요. 네, 나쁘진 않네요. 그죠? 이거 사람 말씀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바바. 아하 바바 65%죠. 앞으로의 미국 시장의 모습. 네, 대단하지요. 네. 자, 제가 폭락을 바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주체들이 다 팔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시면 65% 얘만 조금 멀쩡하지요. 존슨앤존슨 아까 몇 프로였죠? 얘가 14%. 예. 비자 아까 24%. 이제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고요. 홈디포 마찬가지요. 이제 좀만 지나면 내려가고 존슨앤존슨 17%, 16%. TSM 얘도 20% 찍었는데 이제 박스권 밑에 예, 붕괴되면 작살날 것 같고요. 텐센트 원래 그랬고 예, 버크셔 해서웨이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었고요. 자, 엔비디아 예, 상징적인 반도체 예, 32%. 예. 그래서 메타버스니 뭐 시스템 반도체니 뭐 자율주행이니 어쩌고 저쩌고 예, 해서 띄워갖고 예, 무려 $50가 예, $350까지. 네, 대단하죠. 네. 세력들은 엄청나게 수익을 남겨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 팔은 거예요. 보세요. 거래량 증가하죠. 매도 거래량. 그죠? 요건 다 팔아먹네. 그죠? 30%. 자, 페이스북. 그죠? 얘도 끝났죠? 20%. 자, 테슬라. 27% 끝. 자, 아마존. 얘도 30% 넘었죠? 예, 끝. 네. 아, 24%. 예. 끝났어요.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구글만. 예, 구글. 자, 마이크로소프트, 자, 애플만, 얘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반응이 될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대장은 애플인데, 애플의 이제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충격파가 또 올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하나, 둘 하고 지금 3파가 진행 중이에요. 예. 야, 여기 역사 고점이죠. 하나, 둘, 자, 세 개 진행 중인데, 앞으로 이 파동에 대해서, 그러면 예상 경로를 보면, 자, 이 정도 왔다가 반등 줬다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반등을 줍니다. 갔다가 본격적인 큰 3파. 예,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실적 시즌에 맞이해서 이 구름대 이탈시키고 일부 살짝 반등 들어오는 4파, 그 다음에 1파만큼 길이의 5파가 떨어진 이후에 반등 주고, 예, 완벽한 대세 하락으로의 폭락이 진행되는, 그러면 애플이 이 정도 흐름을 보이면 다른 종목들은 다 작살나 있는,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는 여기 RSI 값 35인데 얘가 풍덩 빠지고요, 이따가 반등 들어왔다가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예,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지금은 딱 요 삼총사. 자, 애플 아까 11%, 그죠? 11.2%, 마이크로소프트 15%, 구글 14%. 예. 나머지는 다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기대하셔도 좋고, 일단 추세를 잡았기 때문에,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추세를 잡았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애플. 네. 주봉까지 보시고. 예.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희망고문 그만하시고요. 네. 수능하시면서 어떤 전략들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애플을 들고 있어,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들고 있어, 그러면 네, 팔기, 이게 1등 주식이 맞아요. 좋은 회사도 맞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한 16년 기다릴 수 있어. 네. 지금 이 가격대까지 오는데 16년 걸렸죠. 네, 2000년에서 2016년까지. 그러면 자, 예상 가격을 보면 얘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간이 한 16년 되겠죠. 요 기간이 16년. 예? 그럴 자신도 있고, 그러면 기다리시고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드리면, 그래서 여기서 이 16년 동안에, 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제 만끽을 한 거죠. 예. 근데 다시 또 떨어져. 그리고 또 10년 동안 가고 다시 또 올라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요 기간은 단축되겠지만, 아무튼 10년에서 5년에서 10년 사이가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떨어지는 기간을 어떻게 참느냐? 해지를 할까? 뭐 여러 가지. 해지에 대한 방법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SQQQ. 예. 그래서 보통 QQQ 같은 경우는 지금 얘랑 비슷하게 생겼죠. 아까 좀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SQQQ는 반대입니다. 거꾸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지를 걸어 놓으시면, 네, 해지를 걸어 놓으시면, 네, 충분히 내가 까이는 거에 대한, 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얼마나 과매도 구간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밑에서 못 나와요. 예. 빠진 이후로. 예. 보십시오, 밑에. 월봉에서 못 나오죠. 그러면 얘가 나오는 순간이 어떻게 될까요? 예, 증시가 폭락하는 순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예, 드디어 이제 얘도 예, 뭔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죠. 예, 거래량 터지면서, 그죠? 보이시죠? 예, 이거. 그래서 현재 예, 지금 병합을 했다는데, 저도 몰랐는데 구독자님이 알려주셨어요. 병합했다고. 예, 그래서 41달러인데 예, 이제 41달러. 그러면 이거 10배가 되면 400달러 정도 되겠죠. 예, 충분히 이번에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주봉에서 엄청나게 지금 RSI 값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10주 정도 한 사갖고 음봉 나올 때,
음봉 나올 때 10주, 뭐 2주, 3주, 4주 이렇게 사 모으셔 갖고 한번 이게 진짜 400달러 가나? 나스닥이 무너지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엄청나게 들어왔네요. 보니까. 그래서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팔아서 나온 거잖아요. 팔았잖아요. 팔으니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려가는 건 두 개가 있는데 왕창 이렇게 팔아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나올 물량이 없어서 사줄 사람이 없어도 내려가요. 주식은.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보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락폭이 지금 이때 재작년 2000년 그때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이때가 이제 그때 재작년 때 내려왔던 상황인데요. 이때도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오죠. 비슷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여기가 이제 역사라는 문제가 있죠. 팬데믹이라는 질병 상황이 아니라 유동성 회수라는 테이퍼링이라는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작동이 되면서 이쪽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다 하방으로 다 내리꽂았습니다. 네, 이거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 추세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 차트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몇 가지 보고 지수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월봉을 먼저 보는데 떴죠. 네. 점이 떴고요.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월봉에서 LSR 스퀘어드를 보시면 여기서 크로스가 났고요. 일단 꺾였습니다. 내려오고 있고 심리도 이때부터 죽기 시작했습니다. RSI 값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지표 중에서 가장 늦은 지표인 파라볼릭 사가 이때 찍혔습니다. 이제는 여기를 이 고점 349.67달러를 못 넘으면 이제는 이거는 계속 찍히게 돼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봉도 살벌하게 내려왔고요. 자, 주봉에서 LSR 스퀘어도 지금 LS는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갔고 R 스퀘어드는 이제 추세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신호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추세 한번 잡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상하게 삼성 차트는 이게 반영을 안 해갖고요. 애플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아마존을 보겠습니다. 자, 아마존 월봉을 보시면, 네. 이제 끝났죠. 얘는 확실하게 이제 월봉에서도 이제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자, 주봉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작살이 나 있습니다. 추세 잡았습니다. 하락 추세. 완벽합니다. 예. 이제 0.27 돌파했고, 고개 숙였고, 확실하게. 예. 구름대 이탈했고, 끝. 네. 보시면 되겠고. 자, 다우입니다. 다우가 드디어 여기 고점에서 점이 까만 점이 찍혔네요. 예,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LSR 스퀘어도 보면 역대 최고급입니다. 이게 여기가 이게 예, 여기 보시면 엄청나지요. 여기서 내려오기 시작했고 여기서도 이게 자 그러면 다우지수는 어디가 저점인데 쉬워요. 예, 이거 내려오고요. 완전히 마이너스 영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내려왔다가 이렇게 될 때 자 심리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풍덩 빠질 때 RSI가 완전히 풍덩 빠질 때 고, 저, 저, 저가 될 때가 저점이다. 이제 시작한 거죠. 이제. 예, 이제. 그래서 제 예상이 한 17,000, 18,000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다. 엄청난 상승 이후에 지금 하락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드디어 얘도 여기 점이 찍혔네요. 네. 잘 보시고. 자, S&P 500은 만났는데 아직 점이 안 찍혔어요. 네.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거의 7% 정도가 빠졌는데, 얘도 여기 LSR 스퀘어도 다 꺾였고, 심리도 꺾였고, 다 꺾였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네.
작살이 났고, 드디어 까만 점이 하나 찍혔네요. 큰 은봉의 까만 점, 도치 저점 깨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확실하게 하락 추세 잡을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요. 주봉상에서 바로 머리 위에 있고요. 자, 문제는 얘죠. 예, 나스닥. 네, 이렇게 점 딱 찍혔고, 자, 완전히 이제 폭락하기 시작했고, 지표들 잘 보십시오. 예, 확실하게 얘가 이제 예, 방향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쭉 내려오면서 예, 확실하게 나스닥 하락 추세 잡았습니다. 아, R스퀘어도 0.34고요. 0.27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한동안 잡을 겁니다. 자, 얘가 고점을 이렇게 형성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저점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더 바닥을 찍고, 예, 이렇게. 그러면 자, 고 저가 되는 요 순간이,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 순간이 일시적인 바닥이고, 살짝 반동이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네, 자,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요 지표를 보고.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구름대까지 깰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잘 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때 재작년 팬데믹 상황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대세 하락이다. 대공황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보셔요, 여러분들. 네, 제가 허투루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래서 11월 24일 주간에 역사 고점 찍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 네, 그렇습니다. 일봉을 잠깐 좀 보면, 자, 여러분 요게 뭔지 아시죠? 요거 까만 거 뭐예요? 예, 200일선입니다. 200일선. 200일선 밑에 있으면 뭐예요? 대세 하락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나스닥도. 예, 반등이 들어와도 예,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완전히 폭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 대다수가 바라는, 자, 이때 상황을 잘 기억을 하시고, 닷컴 버블이죠. 이때가 리먼 사태인데, 리먼 사태는 여기에 비하면 유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흐름을, 엄청난 이 음봉이 어떻게 작동될지를 한번 보시고요. 대략 예상은 예, 7000선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7000선까지. 예, 7000선까지. 그래서 지금 폭락과 폭등과 폭락이 시작이 됐는데, 그거를 잘 체크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예, 여러분들이 자, 뭘 하셔야 되느냐, 이걸 하셔야 돼요. 진짜로. 역사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예, 괜히 와서 뭐 비꼬는 듯한, 조롱하는 듯한 말을 남기는 심보는 뭐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남만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공부해서 살아남자. 제가 롱숏 전략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 나스닥 이제 고점이고 예, 조만간 안 좋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고 숏 포지션 구축하신 분들, 저도 벌써 구축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예,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번에 예, 상당히 먹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기에 맞춰서 예, 과감하게 연습을 하시던가, 과감하게 저처럼 지르시던가 하시면 됩니다. 많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역사는 반복이 된다. 저도 2000년대와 2008년도 다 겪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엔 네, 위기는 네, 기회고, 그 다음에 평온은, 상승은 네, 또 위기로 연결되는, 그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좀 보시고요. 네, 항상 공부하시고 아이들 후원 꼭 좀 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피 후원과 멤버십 후원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 오후, 내일 일요일까지도 편안한 주말이 되시고요. 내일 또 우리나라 시장을 갖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